네,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오늘은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순교 후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말할 수 없는 큰 박해가 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감옥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도들도 외에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을 떠난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1절과 4절에 흩어졌다, 두루다녔다. 이 말은 교회를 떠나서 정처 없이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피난길을 떠나는 모습. 그때 당시에 피난길에 선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왜 우리 함께 하지 않나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1절 말씀이 큰 박해, 대조해서 8절에 큰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핍박, 고난이 일어나서 그들은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흩어집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의 중심에 성령의 충만함이 불처럼 뜨겁게 있었습니다. 4절에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님에가 있습니다. 1절과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로 인해 성취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환난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환난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큰 박해를 받을 때도 with Jesus,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5절에 이어서 보면은 빌립은 큰 박해가 아니었다면 평상시에 사마리아에 갈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의 사건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9장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속상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피난 간 것은 유대인들이 못올 거라는 생각으로 피난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난 간 빌립이 전도 사역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보시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이어서 5절에서도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순교의 믿음, 순교의 정신, 예수의 정신을 가진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복음 그 자체를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가진 자는 어디를 가든지 영혼의 갈급함을 알기에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큰 기쁨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피난을 갔던 빌립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병자도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고 있는데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셔서 인도하십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원망하며 갈 바를 몰라 헤매일 때 주님께서는 그 여정 끝에 큰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계십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전도해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